와우. 왜? 심각해 눈 스치는 밤 굳이 가까이 시즌이 안녕 다 아이 좋아 네 시청자 30초 오프라인 생각해 천지 그럼 드림이 컴백쇼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한번 대기실로 이동해볼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요 아하이 런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철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다름이 아니라 오늘 무대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네. 오늘 무대 중에 사실 저희가 앞에 또 여러 개를 했는데 네. 방금 무슨 곡을 했었죠? 방금 우리가 바로 네. 철러가 좋아하는 아 고래 네. 했습니다. 고래 어디 파트가 제일 좋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랩 파트 제일 좋아합니다. 5, 6, 7, 8 네. Look around, 나나나나나나 또 다시 나나나 이게 랩 파트인가? 그렇죠. 랩이죠. 에이 Let's go! 런진이 어디 파트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다 좋았어요. 어허! 6, 7, 8 No! To you 에이 어머머 네 오늘 뒤에 무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자. 허등은 할까 말까. 아 그거 말고 하지마. 다음에 보여주십시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 NCT 드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멤버가 참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이 멤버랑 항상 있으면 즐겁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멤버 떨어졌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민 씨 옆에 있는 우리 지성 씨. 아, 시엽나 당황했잖아요. 아, 또 우리 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맛 뮤직비디오에서 네. 또 굉장히 멋있는 파트 있잖아요. 어 어디죠? 아 오케이 뭐죠? 그 제초 아닌데요? 맞아요. 진짜 어깨가 부서질 뻔했죠. 네, 그 안무를 출 때 어떤 생각으로 하시나요? 찢자. 찢자. 그 찢어버리자. 네. 찢어버려. 찢자. 꿈에더라도 뭐, 지금 네. 찢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오늘 맛을 하게 된다면 뭐 혹시 찢으실 예정인가요? 살짝. 네. 살짝 금갈 정도. 금갈 정도만. 네네네. 아, 전 개인적으로 부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진짜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만나볼 멤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멤버가 함께 있으면 항상 웃음이 날고 즐거워요. 정말 딱 봐도 나네.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이제 이 친구와 있으면 항상 에너제틱하고 굉장히 재밌는 친구입니다. 바로 제노 씨! 안녕하세요, 제노 씨. 안녕하세요. 네. 어쩐 일이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노 씨 지금 뭐 네. 하고 계셨어요? 저 거울 보고 있었습니다. 아, 언제 아, 볼 거야. 우리 제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번에 뭐 맛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록곡에서 그렇죠. 굉장히 또 멋있는 랩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파트가 있을까요? 저요? 네. Drop a bomb on you, baby. 오? 어떤 We 곡이죠? Might explode. Countdown이라고. Countdown.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노의 랩 중에서 네. Countdown이 굉장히 멋있는데 형 랩 진짜 미쳤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했었나요? 그때 약간 드림 그 이번 정규 앨범 중에서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강렬한 곡이니까 네. 강렬한 드림을 보여주자 네. 강렬한 드림의 맥스를 한번 찍어보자 약간 네. 이런 마인드로 굉장히 열심히 환한 상태에서 녹음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카메라에 한번 찢는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야! 카메라를 찢었습니다. Birthday boy.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번에 만나볼 멤버는요, 굉장히 이분 하면 딱 그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세요? 이건 나다. 섹시. 아하, 섹시, 섹시. 우리 바로 섹시 장인 재민님입니다. 미스터 섹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섹시. 아까 또 우리가 또 이제 제재님과 함께 이제 토크를 할 때 네. 아이스크림 파트를 살짝 마크한테 뺏길 뻔했잖아요. 안 뺏기게 도와줬잖아요. 제가 도와줬죠. 네. 항상 제가 재민 씨를 도와주니까. 네. 근데 이제 재민 씨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되게 예쁘게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섹시 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섹시 버전이요? 네. 아이스크림. 으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버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해찬이 바보라고 보내도 되나요? 아니요, 해찬이 바보 말고 저는 해찬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럼 해찬이 바보를
보냈습니다. 보냈네. 나 지금 보내면 철로한테도 가자.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 지금 그래. 여기서 지성이 그래. 지성 채널 네, 마크 보내면 안 돼요. 지금 실시간 법을 네. 하고 있습니다. 해찬이 바보. 네, 해찬이 바보. 너도 바보. 아, 해찬이 바보. 자, 이번에 만나볼 멤버는요. 아, 이분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NCT 드림에게 있어서 약간 좀 대장 같지만 뭔가 막내 같고. 막둥이죠? 애기지. 좀, 그러니까 그냥 귀여워요. 맞네, 맞네. 좀 귀찮은데 좀 귀여워요. 어, 야야야. 마크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마크 씨. 형, 내려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과자 먹어요? 오케이. 뭐 하고 계셨나요, 마크 씨? 과자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자 먹고 있었나요? 어, 이거 되게 레어하다고 들었는데 네. 또 이젠 그렇지도 않다고 들었어요. 어떤 맛인 것 같아요? 매운맛. 매운맛? 아니죠. 초코맛이잖아요. 그 맛을 카메라의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초코맛을요? 네. 염. 아, 어떻게, 어떻게 살려요? 오케이. 모르겠다. 얘들아,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네, 자, 여러분 모일까요? 왜, 왜요? 네, 모읍시다. 아, 이거, 아, 네. 지금 또 컴백쇼 지금 중이잖아요. 그렇죠. 저 고래도 지금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맞아, 그렇죠. 아, 최초 공개. 고래 어땠어요? 무대 했을 때 어땠어요? 이거 되게 무대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어떤 소파도 쓰고 의자도 쓰고 해서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얘기 들어도 돼요, 혹시? 아, 네. 네. 백그라운드 뮤직.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모임 이거 혹시 돼요? 그럼 마이크 좀. 아, 일단 오늘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일단 네, 네, 네. 아까 저희 제재 MC분과 또 서로를 A컷, Z컷 이렇게 아, 찍어주죠. 원래 찍어주고 진짜로 네.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좀 얘기해 줄 사람 Let's go. 아, 저는 진짜 제가 지성이를 도와주면서 재민이의 Z컷 찍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나한테 게 보여주지. 지성이 나한테도 거짓말 쳤어. 지성이를 못 믿겠어. 그것도 그건데 일단은 그 런쥔 씨의 Z 커트가 너무나 난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런쥔 씨 화났어. 지금 화났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때요? 목수다. 엉치질한다. 어떻게 나만 Z 커트야? 아니 내 재민이 형 진정한 공예잖아. 그래. 어, 해찬이도 그나마 양심적이었어. 상당히 내가 내 직컷을 재민이가 찍었잖아. 사실 그 찍었을 때 우리 뮤비 촬영에서 또 찍어야 되는 그런 컷이니까 거의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어머 그냥 찍는 척이겠지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도와줬어요. 아, 찰칵. 되게 막 못생긴 표정을 진짜 찍어버렸던 거죠. 근데 네, 사실 맞습니다. 저의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막 Z컷 찍어야 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냥 찍었어요. 완전 자연적인 yes, 자연산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저희 앞에 오프닝 두 곡 뭐였죠, 막시? 아, Riding과 Boom Yes, 7, Do I Me? Yes, yes, 최초 공개였는데 J-Dream 버전 뭔가 아 굉장히 좀 솔직히 떨리기도 했고 뭔가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그냥 뭔가 팬분들의 좀 걱정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팬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가 좀 궁금했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땠는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크 형이랑 아 마크 형 같이 한 우리 붐과 라이딘 어떠셨나요? 약간 감동?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붐이었어요. 붐 So sexy. 아니 그 저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네. 그 혹시 붐이랑 라이딘 하면서 뭐 제일 많이 도와준 멤버가 누구였나요? 근데 진짜로 해찬이 진짜 아니고 철러도 진짜 이거 제노 좀 있었다. 나는 아니야. 아니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제일 도와준 거는 형, 제일 도와준 건 제노다. 그리고 일단 제일 도와준 건 제노고 나는 재민이도 조금 도와줬어. 나는 진짜 그리고 지성 아 내가 봤을 때 제일 도와준 건 제노고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재민이다. 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집에 갔을 때 저는 혼자 남아서 마크랑 같이 붐 해줬어. 아 약간 좀 억지긴 했는데 그쵸. 맞네. 맞죠. 근데 사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또 그 우리 익주현과 이령 형에게 프리픽스! Thanks to me! 아무튼 그걸 떠나서 네. 우리 집 아직 컴백쇼 중이라고 아, 그러네. 우리 다음 무대가 있다고 돼, 우리 다음 노래가 뭔지 네. 최애곡인 천원 Let's get it!
그게 또 EDM 사운드라면서요. 아, 네. 맞아. 되게 힙합 느낌. 업템, 텐션이 저 EDM에 헤비메탈 약간 섞여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네. 먹방 아니고요. 아, 컴백 쇼입니다. 집중하, 지금 컴백 쇼 중입니다. 컴백 쇼 중입니다. 네, 지금 다음 곡 뭐죠? 너의 최애곡이에요. 아. 알고 보니 최애곡이 너무 많아서 네가 제일 favorite number one 최애곡 그거 야, EDM 야, 야. EDM이랑 헤비메탈 약간 섞인 거죠. 되게 like, 에너지 나 한 소절 부르고 그만해 다시 새롭게 Like check out P. 그만해 다시 새롭게